거기에 대중 가운데에 한 가지 주제를 너무 오래 끄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야간 독서기의 기도 자세가요. 그 누구도 하고 싶은 말, 시간이 없어서 시켜주지 않아서 못했다. 하고 싶은 말 가슴에 남았다. 라는 중에 한 분도 없이 하자는 게 야단 목소리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지금 이 한 주제 가지고도 날쌘 수 있고 법사스님께 배우된 네 번의 타임을 다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취지와 태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스님들 쪽에서 발언 신청이 한 세 분 정도 나 있는데요. 그간에 너무 스님들 말씀이 안 들은 것 같고요. 그래도 그래서 좀 제가자 쪽 말씀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발언이 있다면 그간 지금 법사신께 제기한 문제에 대한 공감을 표하는 얘기만 나왔지 반론을 표하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반론을 표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먼저 제가 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반론을 편의 말씀 있으면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손드신 제가 해서 교사님 먼저 말씀 듣도록 하죠. 마이크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저기 먼저 있는데. 네? 아니요, 저 뒤쪽에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 예사한테 잘 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주의 영원한 철부지 전도철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련을 많이 하시고 여러가지 선과 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말씀을 나누셔서 저는 이제 하룻강아지 본선을 모른다고 그냥 나오는 선을 해서 그걸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조금 불경스러운 말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부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생을 제도하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누구든지 중생을 제도한다, 법문을 배워버린다, 이렇게만 하면은, 마치 모든 불법이나 형벌에서 면제되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소질을 남겨줬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돌아오신다면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멸망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도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곳은 계시고, 소리나시는 술과 잡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여기 해당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아무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무비 스님이 제기하신 문제도 바로 일본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그 주제인 소리 경제를 굉장히 타락한 것에 대해서 구해 설명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다 마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귀하게 말씀 표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리에 누구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자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러 사람이 발언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다음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예. 간단히 마무리하자면은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와, 대단한 분이 여기 계시구나.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과거의 것에 그대로 매여있고
벗어나지 않으면 이건 죽는 거야. 경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경전을 삼아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행위로 또 오매하신 그런 보수님들조차도 과거에 내려서 그 눈으로만 보면 이건 살 수 없는 거야. 이걸 떠나서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변화를 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신 것을 알고 박수를 보냅니다. 네,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야단법사의 토론장이 아주 뜨거워서 토론 진행하기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발언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 전에 해야 할 요점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요점을 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결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제가 여러분께서 관심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듣고 다음에는 그 얘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의 말씀만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광주에서 문영갑입니다. 예, 조용님께서 처음에 말을 하실 때 불교는 변화의 종교다, 나는 혁신과 발전을 위한 종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 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소위경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위경전을 그 불교 종파에서 채택을 한 그 명언이 꼭 중국어 불교가 끌려와서 종파 불교가 시작이 되고 그 종파 불교에서 어떤 경전을 위주로 수행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 붙였을 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과서를 채택하는 기본으로 굉장히 소개경전을 채택해야 되는 그런 소견을 가져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소개경전을 얘기하면서 2000년 무릎 그것을 깨버리고 과감히 소개경전 자체라는 것 자체를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아니면 한국불교 차원에서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 소위경전을 따라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제가 오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 조계종에서 발견한 표준 건강의 거력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예, 계속 저는 제가 문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본 책 중에 스스로 깨달은 자라는 영국의 어떤 그 종교학자로서 그 번역서를 봤습니다. 그 번역서에는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존경어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불자가 번역했는지 아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단에서 번역해온 대부분의 경전들은 더 연세가 많은 부처님보다도 연세가 많은 제자분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꼬박 반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적당한 태도인지 뭐 제 평소에 가졌던 경험을 제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뭐 오고 간 가운데에 얘기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오고 간 가운데가 충분한 답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라고 따로 특정한 분들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잠시 적어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지금 법사 스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는 분들의 말씀만 주로 나오고 있는데 꼭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소위경전이 충분하다라는 반론을 제기하시고 혹시 계신가요? 반론인가요? 반론? 예, 그럼 반론입니다. 제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 사체는 구룡사에 있는 철호입니다. 근황경이 성경에 타당한가 아닌가 그런 반론도 있고 또 육법 주신한테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어서 그 질문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홍주 시인께서는 성불교가 혹성불교 성불교가 불교 10회기에 발생된 그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교의 전성기는 어떤 때를 전성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년 경전이 완전한 불교, 즉 완전한 불교가 뭐기 전에서 완성된 경전이 아니다. 그래서 소경전을 말씀한다 이랬는데 그럼 진짜 완성된 완전한 경전은 뭘로 완성된 경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보주시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모든 그 발언한 사람들이 그 중생을 전파한다, 그 중생과 그 대비 동체의 구결하는 이런 어떤 주제를 달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 없는데 과연 깨달음 없이 그 완전한 중생 전파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마디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강경이 과연 그렇게 부족한 경전인가 중생을 그 동체들도 제거하는 데 부족한 경전인가 절대적인 아니라고 본다면 금강경도 초기 그 우리 법주스님께서 초기 대생에서 놓은 그때의 사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초기에 놓았을 때 가장 완벽한 주제인데 그 흐름에 대한 정신 자체가 되어 있다고 보는 저는 그래서 금강경도 뭐 중생을 제거한다는 부분을 확실히 명시했는데 중생 제도도 좋지만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확실한 깨달음이 그거에 의해서 중생을 제도할 어떤 사상도 있을 때 제도 제도들이 아닌가 하는 확실한 제도의 법을 지시했기 때문에 소유된 면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개성된 면으로서 완벽한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 제도 중생 제도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 공부를 제도해가 깨달음을 일으킨 사람은 그 깨달음 이루거나 제대로 중생제도 나가게 있지 중생제도하고 깨달음을 따로 말하고 중생제도에 대한 모든 그 초점을 맞춘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생의 고개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칠까요? 같은 칠까 없어요? 네. 혹시 지금 그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여기에 저기 뭐 법사 선생님의 답을 요하는 질문이 덧붙이실 질문이 있으면 받고요. 덧붙이실 질문입니까? 예, 간략하게. 그래서 함께 질문을 묶어서 드려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산에서 반갑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소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나지 않다 해서 전화를 여러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좀 그렇지는 않았지만 젊었을 때는 선방을 하니까 지금 마사에서 포기해 나름대로 최선을 훨씬 다하고 있는데 때를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통용과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서 신도들한테 들으면 이렇게 하는 게 통용과 마라마니한테 내가 묵묵히 듣자고 스님으로서 갈 길을 가는데 그게 진짜 완전한 복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장려하게 되고 이랬는데요. 오늘 이제 금강은 소위 경전이 타당한가 이런 문제가 이제 주제가 됐기 때문에 저도 방문해서 이제 이력을 받고 또 나름대로 선방에 다니면서도 한 가지 경전을 택해가고 늘 독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 경우 성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경전을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어느 경전 하나 가지나 와닿지 않는 게 없고 소위 경전은 딱물만 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딱 걸린 게 성각이당하고 금강경에서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강경에 대한 것을 소경전으로 삼느냐 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본질적인 물음에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불교의 타당이 과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보살인가 아니면 깨달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대만의 소방선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교단에만 물질적으로 세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분발을 하고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과연 채워질까? 네, 물론 그것도 평행해야 되지만 그러한 이탈의 보살인조차도 내가 어느 정도 깨달음 없이 100%지고 또 그거 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보살인이 되고 시대를 요구한다 해서 자기 수행적으로 두고 보살인부터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분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경전을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소위 경전으로도 타당치 않다는 것은 오늘 본질적인 데 대한 어떤 생각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은 보살인과 지금도 말씀드렸던데 자기 완성이면 깨닫는가 이렇게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금강경화를 조금 예측한 게 금강경에 대해서 사실은 기쁨에 나가 처음에 읽으면서도 수년도가 읽고 또 한 30년 이렇게 저 집에서 또 구경을 하면서도 기쁨도 모릅니다. 다만 저렇게 훌륭하신 강사님이나 학교생들이 해설되는 경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도 제작해 나갈 뿐이지 그러나 금강경 중에서 몇 개 되는 사구계가 몇 개 있죠. 그 사구계만 독경을 하고 가슴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금강경은 저에게 정말 더 수행의 지표가 되고 이 금강경으로서 내가 어떤 경전보다도 금강경을 독경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경이 무엇 때문에 부족하며 그러면 금강경이 아니라면 다음에 금강경이 아니고 이 시대에 맞는 것은 그럼 어떤 경전을 박사님께서는 한때 박사님께서는 이런데 두고 계실까 박영희가 열방계니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불교의 사상이 그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고 나서 제 선생님 바로 목사님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뭐 다른 거 다 적고 지금 늦게 말씀하신 선생님 그 이야기부터 하면 보살행과 깨달음 이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여기 이제 스님 말씀도 이제 그 중에 해당되는데 참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뒤에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이제 나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문제와 보살행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나올 때 이야기하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 전성기는 과연 언제였는가? 아주 참 좋은 질문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경전에 보면 500년 500년 5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나는 왜 이 5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뭐 제5 500년이 무슨 500아라이니 등등 그게 실제로 그런 숫자가 맞기 때문에 5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년에서 600년경 반야무 불교가 일단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승보살행의 어떤 그 내용이 주류를 이루던 물론 뭐 깨달음에 대한 것도 다 끝난 상태 또 모든 존재에 대한 공성도 파악된 상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뭐 개인의 입장에서나 시대적인 입장에서나 볼 때 그것은 결국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 회향하는 일이다. 그 회향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500년 600년대 불멸 500년 600년경인데 그때 이제 성립된 경전이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경전으로서는 법화경과 화엄경이 정말
전성기에, 불교 전성기에 이루어진 결집된 경전이고, 뭐, 그때가 불교의 전성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건너오면서 중국 사회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 중국 사회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효도거든요. 충과 효인데. 그런 그 민중들의 그 사고에 맞추기 위해서 목련경이라든지 부모 은정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등 그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그 경전이 그런 것은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한 중국에 와서 만들어진 경전이거든요. 그와 같은 이제 경전으로 변색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와서는 청우경이, 기우경이 하는 경전도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청할 청자, 비우자. 가무니까 비를 청하는 경전. 또, 가무니까 부처님께 비를 비는 경전. 기우경, 청우경. 심지어 이런 경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말 불교다운 불교인가. 호국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불교다운 불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그것은 그 많고 많은 경전의 가르침 그리고 정말 조국과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무수히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포함했을 때 정말 거기에 답하는 경전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금강경 대승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교 전성기에서는 조금 못 미칠 때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전성기는 500년 600년 불멸 500년 600년경에 최고조로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쇠퇴하다 보니까 시대와 어떤 지역의 사정에 야합하는 그런 그 불교가 탄생하기 시작하죠. 그게 소위 그 기우경이니 청우경이니 목련경이니 부모 은정경이니 뭐 기타 밀교경전 수많은 밀교경전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탄생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변색이죠 일종의. 그래서 나는 쇠퇴이다 그런 것을 이제 쇠퇴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럼 완전한 경전은 어떤 경전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 뭐 반론을 들기로 하면은 뭐 어디에도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합니다만은 정말 법화경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공성 보살행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공성과 공성은 아주 철저히 밑바탕에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법에 대한 불교를 전파하고 포교하는 데 대한 아주 극한 원력을 표현한 그 품이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 구제를 위한 것은 묘원보살품이나 보음품, 관세음보살 보음품 같은 것은 얼마나 지극합니까? 그게 이제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회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모델이 묘원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에게 비는 게 아니다. 뭐 어느 어디에서 백만동 관세음보살 뭐 부르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보험품 다시 읽기를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읽어야 돼요. 그렇게 빌고 바라고 자올라가 달래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불자는 그렇게 관세음보살처럼 살아야 된다. 중생이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 불자는 거침없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고난을 구제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모델로서 한번 그려본 것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보살행, 사회에다 회향하는, 그게 뭐 환경운동이 됐던, 무슨 뭐 구고 구난의 운동이 됐던, 온갖 그런 거, 중생의 아픔은 모두 다 보살피고 어루만져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이 너무 법화경에는 아주 그 농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는 또 모든 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회삼귀일이라 하잖아요. 온갖 다양다정한 그런 그 주의 주장과 사상과
그런 다정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전부 감싸 안습니다. 회에 목을 했잖습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숫자는 물론 성문영과 보살을 지칭하지만은 그것을 좀 더 부연해서 이해하면은 그것은 각양각색의 삶을 전부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그런 다정다양한 삶과 주의 주장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길로 부처의 삶으로 회향하는 것, 그렇게 귀결시키는 것, 뭐 이렇게 이제 법화경의 대의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법화경 한 권의 경전을 선택하려면은 법화경 굳이 소위 경전이 한 권이어야 한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굳이 한 권의 경전이어야 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만약에 스님께서 소위 경전을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대승경전과 선경어록이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불교 성향이 선을 가장 아주 앞에 내세우잖아요. 선경어록을 우리는 도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경전과 선경어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굳이 뭐 왜 소견좁게 한 경을 내세워놓고 거기에 목매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질문은. 다시 반론을 좀. 예, 사실 시간이 거의 마무리 시간이 돼서요. 지금 토론 열기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워져 가지고 있어서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이 발언권을 드려야 할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토론 열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에 빠졌는데요. 새로운 열기 때문에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무리 토론 좋고 저도 좋은데 오해하죠. 저들이 또 오니까 저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저녁 분야 6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저희 첫 번째 토론과 복서를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에 신청하셨는데도 발언 기회를 듣지 못하신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량인 차원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정량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하셨던 이규로 권사님께서 그동안에 문제제기 하시고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셨을 텐데 혹시 제로냐 반론이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정량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하셨던 분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로 권사님 혹시 제로냐 반론에 말씀 있으신지. 소위 경전에 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가자들이 불경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스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짧은 소견을 한마디만 드린다면 과연 어느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종단의 정체성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발언을 신청하신 친구들에게 또 제가 분들에게 다른 기회를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다음 토론 시간 때 우선으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작품들은 하였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토론을 이용해주셔서 첫 주제를 가지고서 첫 시간을 다 마무리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신 사도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사신의 마무리짓는 말씀을 듣고 오늘 첫 법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까지 했네요. 4분까지 살펴보고 거기에 제기된 문제들이 한 7, 8점까지 되는데 겨우 한 문제도 아직 끝내지 못했으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당장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어떤 그 조건도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우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그
많이 하게 된 것인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간단명료하게 모두 이야기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또, 오늘 못다한 그런 그 7, 8종의 문제를 또 그대로 토론으로 처음부터 나가도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호응이 좋아서, 감사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고 저희들 총사회자 모임이겠습니다.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소위경제 문제에서 할 말이 있어가지고 아쉽게 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의장이 사회보다가 또 평 국회의원과 참여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오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